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되게 무기력감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읽어지지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충전을 받지 못하니까 직장에 나가서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어요. 캠프를 하면서 영혼이 이제 완전히 살아서 풍족해졌다는 걸 느낀 게, 찬양을 하면서도 정말 크게 뛰고 크게 찬양하게 되고, 기도할 때도 정말 지금 목이 쉰 것도 같고 기도를 시키셔서 목 놓아서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가슴에 담아두는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눈물과 그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안고 참여했던 집회에서는 저의 마음의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의 땅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무뎌졌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많이 지쳐있었던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진실된 예배자로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왜 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나에 대한 간절함도 없냐고, 예배 똑바로 준비하고 네 삶도 똑바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혼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겹게 고비고비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너무나 많이 감격했고, 멈추지 않는 눈물을 계속 흘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들으면서 그 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를 많이 그 거만하고 자만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반성해야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는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경계를 했었는데, 사람들과 친하게 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고, 캠프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원했던 꿈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거기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인데 잘 다녀올게요.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주의 밥을 먹어 사랑에서 나오네 이라.
예수님만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못하겠대 내려놓겠대요. 그래서 떠납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도 많이 떠났다고요. 오산에서 갑니다. 가지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싶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바이러스 시켰다. 네가 그곳에 가서 바이러스가 되고 누룩이 돼서 그 땅을 변질시키고 그 땅의 흐름을 바꾸라. 내가 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 핵심에 박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그런 누룩과 바이러스가 됩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여기 왜 왔습니까? 연애하러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아이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 개처럼 사는 거야? 동물처럼 사는 거야? 짐승처럼 사는 거야? 내 초월대로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이거예요. 오죽했어 마오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겠습니까? 왜 말을 안 들으니까. 도무지 안 달라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다시 일어서고 달리다 봄 죽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 있잖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 너의 발길이 로마로 향해야 되잖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요셉처럼 바울처럼 쓸 거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서 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주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이 살아 숨쉬고 있는 땅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땅 이스라엘.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3대 종교가 공존과 상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 유스비전 선교팀은
아버지여 이 땅을 고치소서란 주제로 베들레헴에서 2박 3일간의 선교 캠프를 마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베들레헴에서 갈릴리까지 5박 6일간의 2000년 시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사렛은 구약에도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도시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했다는 수태고지 교회를 방문하고 요셉의 일터도 방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습니다. 탄생기념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겸손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별이 멈췄다는 장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해 봅니다. 그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뿌리에 나오는 가지라는 표현의 이 가지가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히브리어로 뭐냐? 나제렛, 이세 가지, 그리고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라는 말은 곧 이세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누구냐? 다윗이잖아. 그럼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한 자는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살아야 된다. 거기에 나오는 가지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지역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보아스의 밭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이 서른 살쯤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이곳은 시험산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십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셨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또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의 신앙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선교팀은 주기도문 기념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주기도문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유대교를 떠받드는 세 개의 기둥과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으면서 허리에 맨 술을 길게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시장 어귀에서 손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상을 받으려면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니까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니까 중언부언 하지 마.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네. 주기도문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자들도 매일같이 기도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주기도문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포도주를 내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 초대받으셔서 가셨지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었죠. 여인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제일 먼저 하인들이 먼저 경험했죠. 연회장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중들이 경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변화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서 탈피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와 정말 한결이가 달라졌네. 물이 변하여 백세주가 변하여 구세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가나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간구하자 예수님은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즉시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만 먹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12강지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과 옷이 변하여 빛이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에 선교팀도 올랐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변화산이라고 하는 다볼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베드로가 우리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 모여서 떨어지는 곳 바니아스 폭포. 이 물은 흘러 갈릴리까지 내려가 큰 호수를 이룹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빌립은 텔단이 있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를 수도로 만들기 위해 요단강의 수원지가 있는 이곳에 풍요와 다산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신전들이 세워진 이곳에서 가이사랴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수많은 신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이 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물 위를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선교팀도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했던 갈멜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라서면 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와 멀리 나사렛 마을이 보이고 다볼산과 기드온의 300용사가 전투하여 승리한 모래언덕, 파울왕이 전투에 져서 숨진 길보아산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아합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되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야훼를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바알 신을 또 아세라 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쟁할 시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선교팀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다는 아둘람굴을 체험했습니다. 무릎으로 해야 괜찮아. 내가 뛰어 못 따는데. 좀비가 듣고 있어. 진짜 얼마 못 간다고? 어. 도저히 못 갈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너무 좋아. 괜찮아. 진짜 뛸 때 있어. 괜찮아. 엄마. 도맹이에 걸릴 것 같아, 엄마. 어, 엄마 옆으로 갈 수 있어. 그럼 빨리 와봐. 아, 사뚱. 아, 사뚱 왔는데. 아, 둘은 못 가야 되겠니? 엄마가 셋은. 야, 너 좀 더 버티면 되는 거? 응. 할 수 있어. 야, 저 당연히 걸릴 거 있어. 어떡해. 지금 수사 막히거든. 다음 소식이 앞으로. 아, 둘레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 오, 앞을 날라오. 오, 잘들으시네. 이미 아들 가서 잘 나와요. 맞으면 안 돼. 오, 되네, 된다. 쏙 들어간다. 넉넉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오. 빨리 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렇게 카메라 가지 때문에 안 부셔먹은지는? 바지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브로커블이 저도 감사합니다. 엎어져서 수회 거 어떻게 해? 그냥 그렇지. 누워서 가요, 누워서. 아니 이게 어디까지 좁은 거야? 아, 여기서 운수하고. 우선 여기다가 배를 얹히셔야 돼요. 방법이 있다. 잡아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왜 들어왔어? 이걸 왜 들어와서 보상을 시켜?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구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커다란 50m짜리 커다란 풀 하나, 그 다음 아래 또 커다란 풀 하나. 근데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아래에 있는 베데스다의 남동쪽 모퉁이, 바로 이 아래입니다. 예수나의 좋은 치료사. 여기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구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면 응답이 안 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안 오고 다른 게 왔다 할지라도 그걸 응답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신앙의 탄력성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신앙의 고집만 갖고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틀림없이 좋은 것이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를 변화시켜요. 38년 된 병자는 저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만이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야 돼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아멘 하면 그냥 남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며 주저앉아 있던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로를 쭉 가다가 만나는 그 모퉁이가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 BC 701년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 기온샘에서 시작하여 실로암까지 533m나 되는 긴 수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선교팀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수로를 지나 실로암까지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 침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며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기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46년간 금으로 지은 그 성전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멋지고 겉으로 교회 가서는 멋진 직분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오래되면 뭐해? 짐승이 여기서 수없이 태워지면 뭐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눈물로 통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운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저 성전을 보시고 우신 것처럼 나를 보시고 우시면 어쩌지?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종교가 되어 죄와 짐승의 피로 물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인간이 고안해 낸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여기서 밤이 맞도록 세 번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칼과 몽둥이를 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로 가 신문합니다.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세 번씩 부인하며 저주하고 떠납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은 죄수들을 가둬두고 고문하던 지하 감옥에 사슬로 묶인 채 갇히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요 줄로 팔 묶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은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 네, 예수님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죄수를 묶는 거에 딱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선교팀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시고 무뎌진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사명을 잃은 채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한번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께 매인 사람은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 갈릴리 오수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갈릴리 호숫가에 오니까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묻는 것 같고요. 그 물음에 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항상 저의 마음속에 깊고 뜨겁기를 바라며 그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사역에 더욱더 열심으로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갈릴리에서 좋았습니다. 주께서 관계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들로 시작된 제사장 운동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돼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는 그 약속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는 너무 막 눌러서 자기 용도로만 쓰려고 그래. 성령이 자기 비서입니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순교자라는 거예요. 이방 선교의 시작 지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사실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가야 할 또 다른 로마가 있을 것이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가 될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 전하고 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한 사람이 되어서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전도할 계획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죽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정말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일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에 둬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이 임하신 곳에 이스라엘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세계에 또 열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슬피 우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한번 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못한 곳이고 제가 여길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일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정말 많았고 여기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 가고 다음에도 또 이 땅을 밟는 걸 소망하면서 여기서 느낀 점은 여름 말고 겨울 1월달쯤에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번 더 올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저보고 이스라엘에 중독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1월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마음에 가득합니다. 마지막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던 예수님, 죄수가 되어 묶인 채 욥바항에서 로마로 향했던 바울,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능히 이뤄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 꿈을 향해 나가리. 오, 꿈을 꾸리라. 주님의 꿈을 꾸리라. 주님이 소망.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지켜온 약속의 땅 이스라엘. 복음이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마지막 복음의 종착지인 이스라엘. 오늘도 우리는 그 땅을 품습니다.